안녕하세요. 글로벌 고리아 포럼 출범 기념 세미나의 사회를 맡은 아리랑 TV 강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글로벌 코리아 포럼은 대한민국 글로벌 협력 비전 수립을 위해 국제 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국책연구기관, 국제협력개발학회 등 관련 기관을 총망라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소통 플랫폼으로 오늘의 세미나를 통해 GKF의 출범 취지와 비전을 이해하고 국제협력 사회를 공유하며 통합 외교적 관점에서의 해외 진출을 통한 국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세미나 시작에 앞서 성경융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성경융입니다. 오늘 글로벌 코리아 포럼 출범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공식 출범하는 글로벌 코리아 포럼은 다양한 해외 업무를 수행하는 60여 개 공공기관이 회원기관으로 참여하고 다수의 정부 부처가 후원하는 학습 모임이자 탐사 모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하던 기관들이 함께 모여 공동의 비전과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국제협력사업의 시너지를 높이고 개별 기관 차원에서는 실현하기 힘들었던 새롭고 큰 일들을 모색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온 포럼의 목적입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개방적인 세계 경제와 글로벌 평화체제 속에서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은 세계와 넓고 또 깊게 연결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계의 공익에 더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세계와 함께 평화 번영을 추구해야 할 새로운 시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미중 관계와 작금의 한일 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와 지역의 패권 체제 변동에서 오는 국가 간 안보 갈등과 경제 갈등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18세기 후반 이후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확장하는 데 좌표 역할을 담당했던 자유, 평등, 박애의 이념이 이제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용주의, 개방주의, 평화주의의 기조하에서 지속적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포용, 혁신, 평화의 새로운 보편 이념을 정립하여 보다 포용적이고 보다 평화로운 세계를 만드는 데 선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계를 포용하는 글로벌 전략은 대내적으로 인구와 경제의 양 측면에서 수축사회의 구조적 위기에 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식, 문화, 제도, 혁신 역량을 최대화함으로써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포용, 개방, 평화의 토대 위에서 다양한 ODA 사업, 해외 투자, 통상, 사회문화 교류를 통해 세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봅니다. 오늘의 글로벌 코리아 포럼 출범 기념 세미나가 우리나라와 세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계와 가장 넓고 깊게 통합된 대한민국이 앞으로 포용주의, 개방주의, 평화주의의 보편적 가치와 사상을 통해 글로벌 협력과 연대의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기획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20여 개 기관장님 또 임원 여러분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간적 확장을 통한 잠재력을 발휘하자, 그리고 신뢰 협력 관계를 통해 공동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는 성경윤 이사장님의 말씀이 우리 GK 포럼의 그런 이유를 짚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계속해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님의 영상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2차관 구윤철입니다. 먼저 글로벌 코리아 포럼의 출범을 기념하는 오늘 첫 번째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왜 글로벌 코리아 포럼인가? 그리고 왜 이런 모임을 이렇게 하는 거지?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뭐 이 글로벌 코리아 포럼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것은 마땅치 않지만은 제가 한 두 가지 정도에서 문제를 좀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지금은 글로벌 경제 시대입니다. 이 글로벌 경제 시대 하에서 한국에게는 두 가지 측면에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시장이 넓어진다는 측면에서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0.7%, 그리고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0.07%에 불과한 아주 작고 아주 좁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국내만 안주해서는 해답이 없습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경쟁이 심화된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글로벌 코리아 포럼과 같은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논의하고 융합하고 협조를 해야지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로벌 코리아 포럼을 통해서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국내 어떤 경제 구조적인 문제,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같은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코리아 포럼이 존재해야 되는 어떤 두 번째 존재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플랫폼이 바로 이 글로벌 코리아 포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과거 3.1 운동 시기에 33분의 그 민족 열사들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굳건히 나섰고 오늘날 큰 역사적인 평가를 받았듯이 먼 훗날 되돌아보면은 오늘 글로벌 코리아 포럼에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3.1 운동 때 그런 열사와 같은 그런 성과를 먼 훗날에서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2019년 10월 2일 글로벌 코리아 포럼의 공식 출범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어떤 스타팅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로벌 코리아 포럼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글로벌 코리아 포럼 발족을 축하하는 이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경사연의 성경윤 이사장님, 그리고 코이카의 이미경 이사장님을 포함한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꽤 감사를 드리고 또 다시 한 번 더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 수행기관의 역할과 중요성, 그리고 우리 글로벌 코리아 포럼이 대한민국 경제 미래에 대해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왜 필요한지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님이 영상 통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글로벌 코리아 포럼 출범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이카 이사장으로서 저는 각국을 방문하다 보면은 한국이 세계 속에 당당한 선진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존중받고 인정받은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아, 우리가 당당한 선진국가 이거에 대해서 가끔씩 아, 우리가 선진국가 맞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린 당당한 저는 선진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선진국가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되는 때도 되었다. 그러나 저희의 또 위치는 좀 너무 빨리 성장했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위태롭다고 느낄 때도 있죠. 저는 이 개발협력 분야에서 일하면서 일본과 중국, 미국 등 강대국들이 개발도상국에서 각국의 이익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보다는 원조 규모가 작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협력해야 매력적인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저는 그 해답이 오늘 글로벌 코리아 포럼의 대주제인 혁신적 포용국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포용의 가치를 다른 파트너 국가들에게까지 넓혀서 한국이 다른 국가들에게 단순히 대한민국의 국익만을 위해서 국제개발협력을 한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기회와 호혜적인 협력을 보장하면서 상생번영을 위한 것이다 하는 우리의 철학과 그런 행동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한국은 매력적이고 또 앞서가는 선도하는 선진국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포용적인 세계에 대한 이 세계의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방향의 리딩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세미나가 한국이 혁신적 포용 국가의 가치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글로벌 협력을 위해 개발 협력과 경제 협력 측면에서 함께 개선하고 과제들을 점검하고 우리가 이 힘들을 어떻게 함께 잘 사용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범 세미나를 계기로 글로벌 코리아 포럼이 국제협력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대외 역량을 결집하고 국제위상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익한 소통의 장, 활동의 장으로 태어나고 활동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미경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아리랑TV에서 주한대사들을 매주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그 대사들로부터 문재인 대통령님만큼이나 자주 듣는 단어가 코이카입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로서 여러 국가들과 교류협력 더욱더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글로벌 코리아 포럼 이제 정말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코리아 포럼 수출시장에 크게 의존하는 대한민국 경제가 이중의 위기를 돌파해야 오늘날 21세기의 외교, 특히 수많은 요소들 중에서 저는 두간 외교와 전통 외교 부분, 전통 외교의 협력을 담당하는 수많은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대한민국의 국제협력에 대한 비전과 구조라를 극복하고 협력으로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협동으로 라고 잡았습니다. 오늘 제가 4건 정도 기획을 통해서 실행을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무역의 비약적인 성장, 리쇼어링 정책에 따라서 미국 내에서의 제조를 확대하고 이상 여기까지 저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진행을 맡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동욱 교수, 한국행정학회 회장입니다. 긴 세미나 시간 끝까지 남아 계신 청중분들을 위해서 오늘 행사의 사실 하이라이트인 자유 토론 시간입니다.
마이크 받으실 분 있으신가요? 저 뒤쪽에 뒤쪽 테이블에 네네 네. 손 드시면. 예, 안녕하세요. 저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허장이라고 하고요. K패키지라는 말씀을 오늘 제가 좀 처음 들어가지고 조금 더 말씀을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패키지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무상하고 무상 유상이 같이 패키지로 들어간다든지 그런 아니면 민간하고 공공이 같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의미일 것 같은데요. 조금 패키지라는 이름을 붙이신 이유를 좀 잠깐 더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 부장님. 네. 말 그대로 다들 이제 그 분절화돼서 사업을 하지 말고 그 해당 국가를 한꺼번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전략에 따라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 기능과 뭐 자금이나 아니면은 기타 등등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지원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효과가 더 크다 이런 의미에서 패키지를 쓴 거고요. 그리고 사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요인들은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모든 국가가 이제 상황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 국가의 발전 수준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장점이랑 그 교집합을 찾아서 그 안에서 저희가 이제 패키지를 구성해서 지원하자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주식 탭 뒤쪽에 없으신가요? 네, 손 드셨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코리아 포럼이 새로운 그 포괄적 그 글로벌 협력의 추진체로서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기대하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결국 글로벌 코리아 포럼이 글로벌 코리아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시스템 오브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민관 쪽에서 여러 가지 지금 국제개발 협력을 위한 그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제개발위원회도 있고 국제개발사업협의회도 있고 팀코리아도 있고 등등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다 각자 의미 있는 활동을 합니다. 여기 포럼이 아마 더 큰 암블레라가 될 건데 그걸 어떻게 이끌어낼 건지 좀 구체적인 방안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앞서가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포럼을 통해서 목표를 넘어서 구체적인 성과를 뭘 목표 성과를 내고자 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분절화와 통합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분절화를 극복하는 방법은 꼭 뭐 조직이나 뭐 이런 것을 다 통합해야지만 극복이 되는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각자의 전문성과 특수성 이런 것들을 잘 살리는 가운데서도 지금 말씀하신 패키징을 잘하고 코디네이션 그 조정과 또 협력을 잘하고 하면 분전화를 좀 그것도 하나의 극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그 글로벌 코리아 포럼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바로 그런 그 정보를 공유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 조정과 협력을 잘하자.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단순한 조정과 협력이 아니고 그야말로 국가별 지역별로 정말 적합한 우리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그 전략을 개발하고 공유하고 그렇게 하자는 것이 이 취지고요. 그런 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아까 발표 드렸듯이 이제 활동들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그 모든 그림을 미리 다 그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적인 접근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만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좋은 아이디어들, 더 좋은 기획들, 사업들도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누가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만들어 나가는 일입니다. 그런 자세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종합 토론은 여기서 마치고 마무리 발언을 들으면서 오늘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코트라의 권평호 사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코트라 사장 인사드립니다. 글로벌 코리아 포럼이 지향을 해나가야 될 또
기여를 할 수 있는 큰 세 가지 테마가 생각이 나서 그 얘기만 간단하게 제 소감으로 드리고 끝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도 공직에서 대사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34년 정도를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직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지금 코트라 사장으로 온 지 1년 딱 6개월 됐습니다만 1년 6개월 동안에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글로벌 마인드를 과연 제대로 잘 가지고 있고 그걸 실천하고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때때로 회의감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밖에서 볼 때는 너무 다 공급자 마인드, 공급자 중심적으로 우리가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글로벌 코리아 포럼 세미나와 같은 활동이 앞으로 더욱더 자주 일어나고 그와 같은 인식이 공유가 된다면 정부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산학공공기관, 그 다음에 경제사회 각 분야에 걸쳐서 이런 글로벌 마인드에 관한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확산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저만 하더라도 경제부처에서 31년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경제 마인드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아까 339개 우리 공공기관만 하더라도 여러 분야에서 오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얘기를 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위 우리가 얘기를 하는 크로스 섹셔널 또 인터디시플리너리를 하는 그런 마인드도 함께 갖추어져서 한쪽 측면만을 보고 어떤 솔루션을 만들고자 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스마트한 그런 솔루션이 만들어질 수 있고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측면에서 저도 아 이게 굉장히 좋은 저희들의 스트렝스를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것을 통해서 각 관련된 유관기관들이 컬래버레이션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되겠구나 이쪽 측면의 강점, 이쪽 기관의 강점을 전부 다 살려서 대한민국 전체의 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는 컬래버레이션 프로젝트도 충분히 많이 만들 수 있겠다 혹여 다음에 2차, 3차, 4차 세미나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컬래버레이션 프로젝트의 석세스 스토리를 발표하고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다면 훨씬 더 글로벌 코리아 포럼에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와 그 성과가 모든 분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성경룡 이사장님, 그다음 유종일 정치학대학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코리아 포럼을 위해 좋은 말씀 해주신 권평호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해답을 글로벌 현장에서 찾고 그리고 국제협력에 관해서 340여 개 공공기관들의 역할을 모색해볼 글로벌 코리아 포럼의 향후 활약에 대해서 가슴 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글로벌 코리아 출범 기념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